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샹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타탄 필름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일단 오늘 차승원 배우님, 김선호 배우님, 김캉호 배우님, 그리고 조인수 배우님까지 멋지는 배우님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네. 시작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공개되는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뻐근의 개봉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첫 4개 에피소드를 봤는데요. 정말 스릴 넘치고 액션이 가득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와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궁금해요. 배우님들을 각자가 이 시리즈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네,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한분한 분씩 대답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간절하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합류하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었습니다. 와, 그리고 다음은요. 저는 우리 저기 박훈정 감독님하고 낙원의 밤 이후에 뭘 이제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거든요.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시나리오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한번 줘 보셨길래 사실은 이 활자화된 이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는 뭐 활자화된 대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다른 뭐라 그럴까 이 저기 류의 어떤 뭐 시리즈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전작의 귀공자라는 작품을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또 끝날 때쯤 감독님이랑 산책하면서 이런 작품이 있다. 같이 해볼래? 라는 제안을 받았고, 저는 너무 작품 촬영 내내 행복했기 때문에, 예,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선호 씨랑 같이 그 전작 귀공자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워낙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르고 있던 새로운 모습들을 이렇게 끌어내 주시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뭐 시나리오도 재밌었고요. 그래서 뭐 망설임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너무 멋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을 그 배우 김선호에게 묻고 싶은데요. 많은 팬들이 이전 역할에서 느긋하고 재미있는 캐릭터에 익숙해졌는데 팬들은 최 감독이라는 역할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뭐전 역할에서 없었던 어떤 모습이 있는지 뭐 너무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의 캐릭터들이 언제나 좀 튀고 밝고 그 안에서 슬픔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이번엔 외롭고 슬픔이 겉으로도 삐져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적이고 차분한 캐릭터를 지켜보는 이 배우가 이런 캐릭터도 연기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땐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팬들이 더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바로 배우 조윤수님에게 질문인데요. 사실 이 시리즈를 보면서 배우님 연기 모습을 너무 달랐어요. 진짜 너무 액션 진짜 너무 많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격의 캐릭터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우리 다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강한 역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크랭크인 전까지 한달반 정도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무술 훈련이랑, 그리고 PT 수업을 병행하면서 계속 받았어요. 또 외관적으로는 자경이가 굉장히 실력 좋은 기술자 역할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했었고, 또 무술 훈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 도구들 사용하는 방법이나 뭐 총기 다루는 법도 배웠었고 뭐 선배님과 함께하는 그런 합들 같은 것들도 열심히 이렇게 익히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진짜 화면에서 볼수 있어서 진짜 배우님이 모든 노력이 성과를 진짜 거두었다고 확신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 말을.
아니에요. 아, 다음으로 진짜 배우 짜증원님에게 질문입니다. 네, 배우님이 이전에 맡은 역할을 했다는 건 우리 다 당연히 알지만 혹시 이번 역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준비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그 준비는 사실 이 우리가 이제 사실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고 상황들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라고 하면 이전 상황과 다음 상황과 없는 상황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하고 있나라는 거를 계속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어떤 취향이라든가 어떤 인간 관계라든가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캐릭터를 쌓아 올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 적어 놓는 게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었던 아마 준비 과정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네네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이게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각자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나 대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관객들이 그 순간에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에, 네, 스포일러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한 대사를 번씩 대답해도 되고요. 하는 네. 건가요? 예. 네. 네네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싹다 죽이고 가져갈까?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라고. 오케이 네, 아, 죄송합니다. 보셨구나. 맞아. 이 자기 대사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자기 대사 해야 되는 거. 저는 니들이 날잘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와,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잘 성공하시길 보셨어요? 바랍니다. 네, 버스스 내가.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진짜 너무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혹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디즈니 플러스에서 팟스타에서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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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